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173일차. 태풍이 좀 가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엄청나게 세서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제 몸에 좌우는 싹다 젖었고요. 젖은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니까 몸이 금방 식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빠르게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이 이 정도이면 저기 남부지방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되지 않는데요. 아직 태풍이 본격적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 와중에도 밖에서 운동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바람에 뭐가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정말 조심, 조심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운동 시작하기 전에 미박 하나 까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지 오픈 나우! 오케이, not bad. 그럼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스텝은 173일차. 오늘 45분 걷고 총 채굴 양은 78.87 수회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걸었는데 채굴량도 별로 안 나왔고 또 미박도 2랩이 나왔어요. 이럴 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채굴 수익 원화로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8.87 수리비 10.8 컨펌 0.8 빼고 1일 HP 복구 비용 35개를 빼면 33.07개가 남습니다. 현재 GST세는 $0.03 곱하기 0.03은 $0.99입니다.
1달러가 안 되네요. 0.99달러 하면은 오늘 45분 걷고 총 채굴 수익은 원화로 1,300원 되겠습니다. 아니 1달러가 안 되는데 환율이, 와 환율이 지금 환장하게 올랐네요. 지금 9.5원이 더 올라서 1,372원? 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 환율도 환율인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바람도 세지고 비도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운동하는 동안 바람이 순간 세게 불 때 제 몸이 밀리기도 했고요. 또 어디선가 뭔가 휙 날아가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알루미늄 판때기였어요. 그게 제 얼굴에 왔으면은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채굴 때문에라도 나가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또는 더 태풍이 가까워졌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 비바람도 피하셔야 되겠지만 멀리서 뭔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올게요. 바이바이.